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으니 스토커즈 대량 리뷰 시작해봐야겠죠? 그 시작으로 다양한 브랜드에서 신상 데님들을 셀렉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브랜드들의 신상 데님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브랜드들의 1850 Untitled Jeans입니다. 엉덩이 라인에서 밑단까지 전체적으로 와이드하게 툭 떨어지는 실루엣의 팬츠인데요. 11온스로 두께감이 두껍지 않아서 탄탄한 느낌보다는 좀 더 부들 유연한 느낌의 원단이에요. 그래서 편한 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스티칭도 데님 원단 톤에 맞춰 들어가지고 실버 리벳, 지퍼 등의 부자재로 전체적으로 거슬릴 듯 포인트가 없는 깔끔한 느낌? 생지 원어시 가공으로 FW 시즌 활용하기 좋을 진청 와이드 데님으로 추천드릴게요.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라 하면 아무래도 어두운 컬러가 데님이기 때문에 살짝의 이염, 요건 조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와이드한 진청 데님은 FW 시즌 코디할 때 가디건 룩에 활용해주시면 그렇게 이뻐요. 혹은 제가 추천하는 카라 니트랑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면 거기다 이렇게 더비 신고 그러면 데이트 가기 딱 좋은 룩. Stalkers. 다음은 브랜디드의 51049 히시토모 엘레멘탈 진입니다. 요 제품도 앞서 보여드린 제품과 동일하게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입니다. 14온즈로 앞서 보신 제품보다 조금 더 두툼, 탄탄한 느낌인데요. 여러분들이 기본 데님하면 떠오르실 원단감은 요 제품이에요. 히시토모사 원단으로 컬러나 워싱감이 굉장히 이쁜 컬러로 빠져가지고 데일리 와이드 중청 팬츠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무난한 톤의 중청 데님이기 때문에 네이비 컬러감의 니트류와 매칭을 하시면 되게 담백하게 어울릴 것 같고요. 아니면 가디건을 활용한 캐주얼 룩에도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피스워커의 블랙 나이프 리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데님 중 유일한 블랙 진인데요. 블랙 슬랙스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블랙 진도 하나쯤 갖고 계시면 활용도가 진짜 많아요. 힙에서 밑단까지 일자로 툭 떨어지는 실루엣에 바지 미디 길이가 엄청 길지 않아서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일 수 있는 블랙 진. 12.5 정도로 일반적인 데님 두께감인데 좀 탄탄함이 느껴지고 살짝의 그 정말 블랙 막 정말 진한 블랙이라서 그래서 뭔가 되게 섹시하게 느껴졌어요. 봉제 라인에도 블랙 컬러 원사를 사용하고 단추나 리벳도 블랙 컬러로 염색하여서 찐 올블랙 진입니다. 거슬릴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블랙 진은 올블랙 룩에 뭐 레더 아우터 같은 거 입으실 때 정말 섹시할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추천드리는 FW 시즌 스웨이드 부츠 같은 거랑 가디건 이렇게 벨트 탁 해가지고 아울레가시 맛으로 이런 스타일링 굉장히 좋아요. Stalkers. 다음은 벨리에의 트루 와이드 핏 데님 팬츠 인디고 컬러입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듯 트루 와이드, 굉장히 어니스트해요. 와이드합니다. 벨리에 오프라인 행사에 갔다 오면서 요 바지는 추천드려야겠다 했어요. 컬러감이 진짜 예술이에요. 누리끼리하게 전체적으로 워싱이 들어가 줬고 살짝살짝 찢어진 듯한 효과를 주는 게 뭔가 잘 해진 듯한 느낌의 빈티지감 워싱진? 두께감은 13.5온즈로 기본적인 데님 하면 떠오르실 두께감이에요. 와이드한 실루엣과 긴 총장이 곱창지게 입으면 굉장히 맛있는 청바지다. 그래서 요 데님은 빈티지한 물씬 풀풀 풍기게 케이블 니트 같은 거 포근하게 입어주면 굉장히 이쁘고요. 아니면 후드티를 활용해서 편한 캐주얼 룩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Stalkers. 다음은 포트너스의 투턱 와이드 블루 데님입니다. 저희도 코디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투턱 블랙 진이 다른 컬러로 출시가 된 건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데님 실루엣이라서 쫄라서 받아왔습니다. 여유 있는 미디에 투턱 디테일이 들어가지만 너무 풍성하게 뚱뚱해 보이진 않게끔 와이드하게 떨어지는데 데님 원단감 자체가 엄청 두껍지 않게 나와서 그 차르르 떨어지는 실루엣이 이뻐요. 중청에 살짝 누리끼리한 워싱으로 FW 시즌 살짝 더 꾸민 듯한 느낌을 내주는 데님, 중청 데님으로 추천드릴게요. 실루엣도 실루엣이지만 원단감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거드라워. 그래서 요 데님은 받자마자 떠올랐던 코디는 셔츠 이렇게 소매 걷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입어주는 거 아니면 가디건을 활용하되 카라 가디건 같은 거에서 조금 더 이왕 바지도 꾸몄으니까 위에도 꾸며보자. Stalkers. 마지막은 모드나인의 펑크다운 MOD7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드나인에서 제일 좋아하는 바지 실루엣이 바로 모드7인데요. 세미 와이드에 기장감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실루엣. 두께감은 13.5온즈로 기본적으로 데님하면 떠오를 두께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실루엣 중 슬림한 편인데 엘라스틴이 들어가서 좀 신축성이 느껴져서 편했다고 합니다. 요 데님도 사실 컬러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인데 진청인데 워싱감이 아주 미세하게 누리끼리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FW 시즌 진청 데님을 활용하고 싶은데 살짝 누리끼리 쓸 원한다. 기분
아이템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미와이드 실루엣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 단정한 룩들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서 조금 단정한 룩의 가디건 룩 아니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실루엣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첼시 부츠 같은 것까지 신어버리면 다리가 더 길어버려. 거기다 미니멀한 재킷까지 얹어가지고 그리고 깔끔 담백하게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신상 데님들 중 제 눈에 이뻐 보인 제품들을 대량 우르르 리뷰해봤는데요. 저희 영상의 디테일 샷이나 착용 샷들이 여러분들 쇼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한 제품들이니만큼 입어보셔야겠죠? 추천 제품 전 브랜드 한 분씩 이벤트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또 이쁜 거 없나 이렇게 둘러봐가지고 우르르 대량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